그래서 이번 25장,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저 25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러면 다시 또 전과 마찬가지로 예년의 문제를 풀어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걸 봤었나? 그 여러 가지 커패스터가 있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이거에 이 복잡한 커넥션에 대한 이퀴벌런트한 커패스턴스를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는 이슈인 것 같고, 이게 병렬 연결, 요걸 이퀴벌런트한 걸로 바꾸면 전체가 직렬 연결이고, 요것도 요게 병렬 연결이고, 후에 직렬 연결. 요건 좀 헷갈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적당히 이렇게 머릿속에서 움직이면 우리 그 이퀴벌런트한 커패스턴스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번에 한 거가 있으면, 그럼 우리 좀 더 재밌는 사실, 좀 재밌는 걸 보면, 다음과 같은 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냐면 요게 직렬 연결. 오케이. 그럼 그걸 하나로 바꾸면 요게 병렬 연결. 그걸 또 하나로 바꾸면 요게 직렬 연결. 하고 나서 이쪽에 또 하나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를 쓱 바꿔서 없다고 쳐. 그 이거를 이렇게 쓱 하면, 그러고 나니까 그림 이상해지죠. 그렇지만 그냥 요거 이퀴벌런트한 걸로 바꾸고 나머지를 이렇게 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니까 다음과 같은 병렬 연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쉽게 볼 수 있고, 이건 갈수록 난해해지죠. 이걸 어쩌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여기에, 이거 뭐야? 그냥 도선이죠. 어떡하지? 뭐 어떡하긴 하나씩 봅시다. 제일 작은 유닛은 요거 직렬 연결, 그죠? 그 다음에 요 끝이랑 요 끝을 보면 요기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을 거예요. 요게 병렬 연결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직렬 연결한 거, 병렬 연결한 거, 요거를 하나의 이퀴벌런트한 걸로 바꿀 수 있죠. 바꾸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지? 미치겠네 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여기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를 줄이 있으나 이 줄을 금속판으로 이렇게 연결하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금속판으로 이렇게 줄 대신 금속판으로 연결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금속판을 파도 괜찮죠? 줄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파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위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요걸 판으로 늘려서 가운데를 갈가먹은 다음에 보면 요렇게 됐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문제는 쉬워지죠. 요게 병렬 연결, 요게 병렬 연결, 한 개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도선이 그냥 하나 달랑 있는 거는 굉장히 트릭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이제 잘 봐야 되죠. 오! 이런 걸 해보니까 더 하고 싶죠? 우리 더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 그러면 C1, C2, C3가 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푸는 문제예요. 우리 여태까지 말로만 했지만 여기 일렉트릭 포텐셜 V를 주는 배터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스위치를 닫으면 C1, C2, C3에 걸리는 전기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병렬이니까 이건 전기 포텐셜이, 일렉트릭 포텐셜이 같겠네.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V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는 이렇게 쓰면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걸 좀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나. 그래서 병렬 연결을 그거에 하나의 이퀴벌런트한 걸로 하나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 이게 병렬 연결이니까 C1 더하기 C2일 테고, 이게 C3일 테고, 이게 V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랑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더하면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이 얼만가? 모르잖아. 어떻게 알죠? 아, 이거의 전체 이퀴벌런트 한 걸 찾으면 되죠. 이거 전체 이퀴벌런트 한 거는 C3분의 1 C1 더하기 C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했냐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이렇게 돼서 이퀴벌런트한 곳에 V가 있으면 이게 C면 요 사이에 차지가 얼마 있느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Q는 CV 혹은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어요. 그 Q가 Q 마이너스 Q, 아니 거꾸로잖아. Q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 사이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알죠. 어떻게 하죠?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하나? Q는 C3 곱하기 V니까, 근데 Q를 우리 여기서 구했죠. C3 곱하기 큰가? 이상하게 되네. 여기가 요 사이에는 Q, 요 사이에 걸리는 건 C3 곱하기 V죠. 아니지. 요 사이에 걸리는 전기 포텐셜이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지? V는 요 사이에 걸리는 V3는 C3분의 Q.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물론 C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한 양을 계산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요걸 구하고. 그러면 V에서 V3를 뺀 양이 요 사이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이겠죠. 그거는 여기랑 여기랑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열었을 때 이거의 이퀴벌런트한 커패스터랑 스위치 S2를 닫았을 때의 이퀴벌런트 커패스턴스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열려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거 직렬, 이거 직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죠. 자, 이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는 또 아까 했던 트릭을 써야죠.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선을 줄로 만들었다가 가운데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병렬, 두 개가 병렬인 게 직렬 연결이 된 거죠. 우리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커넥션인 경우에도 우리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케이. 어떤 문제냐면 우리 단면적이 A, 요 사이에 간격이 D인 패럴렐 커패스터가 있었는데 우리 이 사이에다가 다일렉트릭 머티리얼 카파인 걸 집어넣으면 C는 엡실론 0 곱하기 L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파인 다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집어넣으면 엡실론 0 대신에 카파 엡실론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커패스턴스가 카파 엡실론만큼 늘어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반은 카파 1짜리, 반은 카파 2짜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푸는 방법이, 무식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무식하게 풀까? 스마트하게 풀까? 아니면 둘 다 풀어볼까? 어느 걸 해요? 둘 다. 그럼 어떻게, 무식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무식한 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쪽에다 Q, 이쪽에다 마이너스 Q를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자, 우리 커패스턴스를 구하는 무식한 방법은 한쪽에다 Q, 한쪽에다 마이너스 Q를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시미트리가 없기, 카파1, 카파2가 다르면 Q가 반씩 가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럼 이쪽에 Q1, 이쪽에 Q2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전체 Q, 우리 앞으로 따질 때 Q는, V 할 때 Q는 전체 커패스턴스, 전체 차이질 때 Q는 이렇게 되고 Q는 Q1 플러스 Q2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 계산해야 되죠. 요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일렉트릭 필드는 에다가 우리 보통 가우스 법칙을 쓰면 이게 어떻게 되나, 엡실론 0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게 그 안에 있는 charge라고 했는데 지금 왼쪽 거는 카파1, 오른쪽 거는 카파2네. 지금 쓴 게 뭐냐면 가우스 법칙을 쓴 거예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우스 서피스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쓰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을 테니까 플럭스는 E1,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E1이라고 하면 E1, 여기 단면적이 2분의 A죠. 2분의 A 곱하기 엡실론 0를 하기로 했는데 다일렉트릭 머티리얼 있으면 카파 1을 집어넣기로 해서 카파 1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둘러싼 차지가 Q1이라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오른쪽에 대해서 한 얘기죠. 다음과 같이 쓰고 났더니 E1은, 아, 오케이. E1은 어떻게 쓸 수 있나? Q1, 두 배의 Q1, 카파1, 엡실론 0, A. 마찬가지로 두 배의 Q2, 카파2, 엡실론 0, A. 이제 뭘 해야 되죠?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를 계산하면 되죠. 그거는 일렉트릭 필드에다 그냥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니까 거리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 V1은 한 원쪽에서는 여기다가 D를 곱한 거, 델타 V2는 여기다가 D를 곱한 거,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게 컨덕터죠. 요건 EQ 포텐셜이죠. 여기도 EQ 포텐셜이죠. 여기서 온, 여기까지 온 포텐셜의 디퍼런스랑 여기서 여기까지 온 포텐셜의 디퍼런스가 다르면 안 되죠. 두 개 같아야죠. 자, 두 개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이게 같은 게 이게 전체가 델타 V니까 이걸 뭐라고 집어넣어야 되죠?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이게 같은 거니까 같으면 레이쇼를 취하면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이게 같다는 거죠. 델타 V1과 델타 V2가 같으니까 두 개의 레이쇼를 취하면 왼쪽은 1, 오른쪽은 이거 다 DA 엡실론 0 다 사라지고 Q1 카파1 Q2 카파2가 나오죠. 그래서 Q2는 Q1 카파2 카파1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냐면 우리 이걸 어떻게 쓰냐면 Q는 CV니까 이게 V니까 Q는 CV면 이걸 C분의 Q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C분의 Q라고 썼더니 C는 역수로 되니까 Q 나누기 2배 Q1D 카파1 엡실론 0A. 근데
이거 Q 나누기 Q1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이걸 없애야 되죠. Q1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나? Q2를 Q를 Q1으로 전부 다 써볼까? Q는 Q1 플러스 Q2죠. Q1 플러스 Q2인데 Q2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Q1 1 플러스 카파 2 나누기 카파 1이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2배 D 카파 1 엡실론 0 A Q 나누기 Q1은 1 플러스 카파 1분의 카파 2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2D분의 엡실론 0 A 카파 1 카파 2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얻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피지컬하게 얻었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포텐셜이 같다며 여기랑 여기랑 포텐셜이 같으면 이 사이 끊어놓고 이래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병렬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정말 그렇죠. 요 앞에 있는 2D분의 엡실론 0 A 카파 1이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커패스턴스죠. 원래는 하나가 D고 A면 D분의 엡실론 0 A였는데 요 단면적이 2분의 A가 되고 엡실론 0 대신에 카파 1 엡실론 0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거니까 각각의 커패스턴스를 두 개를 더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문제는 역시 우리 할 수 있어요. 한쪽에 Q, 한쪽에 마이너스 Q,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 포텐셜 디퍼런스를 본 다음에 Q는 CV라고 놓으면 되지만 이렇게 앞 지금 한 것처럼 무식하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인투이션을 얻었다면 우리 이거를 굳이 이 무식한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가운데다가 틀림없이 요 경계면은 이퀴포텐셜일 테니까 경계면에다 그러면 이퀴포텐셜인 컨덕터를 집어넣어요. 컨덕터를 쭉 조금 두께를 있게 놔둬요. 컨덕터는 두께를 있게 놔둬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똑같기 때문에 가면서 포텐셜 드롭이 없죠. 그 다음에 양쪽에서 긁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 C는 틀림없이 각각을 C1, C2, C1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산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요건 요게 C1이 뭔지는 알죠? C1은 하나가 D, 요게 D고 A면 D분의 엡실론 0 A가 진공일 텐데 요거는 D분의가 아니라 2분의 D니까 이 D분의 2 카파 2 엡실론 0 A D분의 2 카파 1 엡실론 0 A 그게 각각 C1, C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죠. 이거는 요게 두 개가 직렬 연결된 거에다가 요거가 연결된 게 병렬 연결된 거로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는 거는 요 각각의 C1, C2, C3를 알 수 있죠. 여기서 단면적이 2분의 A, 높이가 D, 그 사이에 카파 2인 다일렉트릭으로 만들어지는 커패스턴스 카파 3, D, 2분의 A로 만들어지는 거 요거는 카파 1, E, D, 2분의 A로 만들어지는 커패스턴스 그거를 각각 C1, C2, C3라고 하면 요거는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거 이거의 전체 커패스턴스 분의 1은 요거의 역수분의 1 더하기 요거 역수분의 1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야. 오, 쉬운데. 그러면 다음 같은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다음 같은 패럴렐 플레이트, 단면적이 A인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스터에다가 이번에는 다일렉트릭을 집어넣지 않고 간격이 D인 곳에 두께 B인 구리판을 집어넣었어요. 구리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오케이, 여기다 Q. 여기다 마이너스 Q.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유도되는 게, 요 위에는 Q, 밑, 아니, 마이너스 Q, Q가 되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 구할 수 있죠. 그죠? 가우스 서피스를 잡아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 여기에서도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죠. 요 사이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죠. 그러니까 포텐셜 디퍼런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Q는 some constant 곱하기 v라는 관계를 놓으면 c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수식으로 써주시지 왜 말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팔 파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파내면 어떻게 되죠? 이 단면적 이게 하나가 c1, c2가 된다 이거예요. C1을 어떻게 구하지? 이 사이의 간격을 모르는데, 이 사이의 간격을 모르는데 어떡하죠? 봅시다. 하나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죠? D-A-B네. 그죠? 그럼 이렇게 직렬 연결되면 C1은, C1이 얼마야? D분의, D가 A분의 엡실론 0 A가 되죠. C2는 D-A-B분의 엡실론 0 A. 전체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엡실론 0 A분의 A 더하기 엡실론 0 A분의 D-A-B, A가 캔슬이 되죠. 이거. 그래서 뭐냐면 D-B 엡실론 0 A.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C는 D-B분의 엡실론 0 A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걸 A, D만 이렇게 놓으면 각각의 포텐셜을, 디퍼런스를 계산해도 역시 여러분들이 A라는 요 간격이 얼마냐 인가는 답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드디어 24장이 끝나고 드디어 25장.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이번에는 커패시터면 가운데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를 걸어주면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끝에 가서 딱 모이죠. 한쪽엔 Q, 한쪽엔 마이너스 Q. 이번에는 이걸 연결을 해보자 이거예요. 도선을 연결을 해보면 생기는 커런트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어떤 적당한 도선이라고 쳐봅시다. 도선이 어디는 굵고 어디는 얇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전하가 흐르면, 그럼 단면적 A를 dt 동안 dq만큼의 전하가 통과해 갔다면, 단면적 A를 어떻게 정하죠?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를 지나간 물체는, 전하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 사이에 도선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사이에는 전하의 이동은 있지만 전체 전하는 0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건 반드시 나가야 되고, 전하가 보존되니까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새로 생기거나 새로 없어지는 것도 없죠. 그래서 뭐냐면 어느 단면적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단면적당 아주 짧은 시간 dt 동안 dq 흘렀다면 dq dt로
우리 정의를 해요. 물론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미분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다음 같은 게 정의고, 그럼 전하는 어떻게 정하냐? 우리가 그래서 요 양을 저 더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전하를, 커런트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charge는 그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부 다 합해주면 되죠. 흘러간 걸 시간 dt 동안이라면 t 동안에 흘러간 charge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새로 도입한 커런트는 SI 유닛에서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는 charge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coulomb per second가 되죠. 우리 그거를 1A라고 불러요. 대문자로 쓰면 대문자로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고, 만약에 전부 다 쓰고 싶으면 1A라고 쓰면 되죠. 소문자로 써요. 왜냐하면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양을 도입을 하고 나면 이제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도선이 가다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요 점을 브랜치라고 얘기해요. 브랜치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I0로 흐르다가 브랜치 포인트 A에서 한쪽은 I1, 한쪽은 I2로 가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전하가 어느 여기 단면적을 이렇게 딱 끊으면 요 안에는 전하가 쌓이거나 쌓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 전류는 반드시 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I0는 I1 더하기 I2가 되죠. 전하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꼬여 있어든 뭐 어떻게든 우리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이거는 거시적으로 도선이 아주 가는 경우를 우리 생각해요.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도선이 굉장히 두껍죠. 도선이 이렇게 두꺼우면 도선의 두께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안에 전하는 그린 게 마치 플루이드 다이내믹스에서 플로우 라인처럼 그렸죠. 물론 그렇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우리 거시적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보면 이제는 전류가 여기서의 전류랑 여기서의 전류는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 여기서의 전류의 특성과 여기서의 전류의 특성이 전류값이 같다고 하지만 좀 다르죠. 여긴 좀 더 작은 단위 면적당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좀 더 큰 면적에서 전류가 흐르면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는 달라질 거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특정 짓는 양을 우리가 current density J라고 불러요. J는 마치 우리가 플루이드 미케닉스의 플럭스처럼 생각하면 돼요.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커런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J라는 벡터로 쓰면, 그럼 벡터를 어떻게 쓰냐? 우리 플로우에서 벡터를 쓰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걸로 쓰면 여기 있는 양이 뭐냐면 J.DA가 아주 작은 인피니티시멀한 DA 면적에다가, 면적 벡터는 크기는 면적이랑 같고 방향은 면적의 수직인 방향. 그러면 이게 바로 커런트의 플럭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든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래서 우리 뭐냐면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커런트 덴시티, 단위 면적당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를 좀 더 중요한 물리적인 양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J가 DA랑 평행이고, 지금 여기처럼 J가 이게 균일하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흘러간다면 J랑 DA는 항상 평행이니까 스칼라 프로덕트가 바로 곱한 걸로 바뀌고, J가 일정하면 인티그랄 밖으로 나오면 J 곱하기 단면적. 그래서 유니폼 할 때는 커런트 덴시티는 그냥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아주 쉬운 다음과 같은 개념을 우리 배우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여기서 스위치, 이 형광등 불도 스위치를 탁 키면 바로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스위치에서부터 전류가 확 여기까지 갔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전류가 정말 흐른다는 걸 원자 수준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구리 이런 도선을 보면 구리 원자 핵들이 일정하게 배열하고 있고 그 사이를
자유전지 프리 일렉트론이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게 뭐냐면 포텐셜 디퍼런스를 준다는 거죠. 포텐셜 디퍼런스를 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서 전자가 힘을 받아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면 힘을 받으면 가속돼서 가죠. 근데 그 앞에 원자 핵, 구리 원자 핵들한테도 부딪혀야지 다른 전자들이랑도 상호작용을 하지.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는데 자꾸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오면서 원자 핵이랑도 부딪히고 다른 전자랑도 부딪히고 해서 계속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자 하나의 속도는 충돌과 충돌하기 전에 그 사이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게 제멋대로 부딪히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는 그리 크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통계물리 시간 또 지난 1학기에 통계물리를 얘기할 때 한쪽에서 향수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향수 분자가 저 끝에 있는 학생한테 바로 날아가서 여는 순간 냄새를 맡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그죠? 그 안에 공기 분자랑 부딪히면서 가서 결국 마지막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는 이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도 들은 원자 핵들과 충돌하고 다른 것과 많이 충돌하기 때문에 똑바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분자들이 다른 것과 충돌하기 전에 움직이는 충돌과 충돌 사이에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도 여러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넷 빌로서티는 그리 크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넷 빌로서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마이너스 5승 미터 팔 세컨드예요. 실제 충돌과 충돌 사이에는 전자가 10의 6승 미터 팔 세컨드 정도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넷 빌로서티는 아주 작은 다음 같은 유동속도 혹은 드리프트 빌로서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드리프트 빌로서티를 우리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우리 볼까? 어떻게 보냐면 길이 L, 여기 전류가 I가 흐른다고 쳐봅시다. 길이 L이 있고 이 안에 플러스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물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정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상하게 됐긴 했지만 어떻게 우리 그렇게 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슬램시 드리프트 빌러시티 VD로 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이렇게 걸려 이쪽으로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다는 거고 또 다시 말하면 커런트 덴서티가 이쪽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거를 보면 요 길이 L 안에 있는 일렉트릭 차지 Q는 단면지 요거의 부피 요거의 부피에다가 요 단위 부피당 차지가 얼마나 있나를 곱해주면 되죠. 소위 말하는 차지 덴서티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A가 단면적이라고 하면 A 곱하기 L은 그거의 부피고 NE는 뭐냐면 움직이는 전하들의 뭐 전자라고 해도 좋고 뭐 플러스 전하인 그 charge 그거가 몇 개 들어있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프리 일렉트론이 몇 개 있냐 그래서 N 곱하기 E 이게 뭐냐면 넘버 density죠. 단위 부피당 그 charge가 몇 개 있냐 하는 거를 곱하면 거기다가 전하를 electric charge를 곱하면 이게 바로 길이 L 안에 들어있는 electric charge가 되죠. 그러면 이 전하가 길이 L만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VD로 가니까 T는 L을 VD로 나눠준 양이죠. 그럼 이 경우에 전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Q가 T 동안 지나갔으니까 Q는 NALE, T는 L을 VD로 나눈 양. 그래서 보면 L은 상쇄되고 VD가 분모했으니까 NAEVD 맨 처음이랑 끝을 보면 VD는 I를 NAE로 나눈 거죠. 근데 유니폼하게 흐르면 I를 A로 나눈 게 J라 그랬죠. 그래서 J는 NE, J를 NE로 나눈 양이 바로 드리프트 빌로시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쓰지만 흔히 J는 NE, VD로 써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커런트를 쓰는 거랑 커런트 덴서티를 쓰는 거랑 보면 두 개가 커런트를 쓸 때는 우리가 거시적인 양, 거시적인 양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고 J라는 거는 미시적인 양에 관계 있어요. 미시적인 양에 관계 있다는 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실제로 원자 수준에서 흘러가는 걸 보면 J를 다음과 같이 썼다는 건 뭐죠? 드리프트 빌러시티. 실제로 전하, 아주 작은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 그 움직이는 전하, 다음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이거는 미시적인 양으로 생각할 수 있죠. 소리 다음 같은 두, 물론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고 우리 다음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리지스턴스가 왜 생기냐? 여기다가 도선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진공이면 확 점점 가속돼서 흐를 텐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 핵들과 부딪히고 해서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다음과 같은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 길이가 L 린 물체는 저항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순전히 인튜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저항은 길이가 길수록 훨씬 더 많이 부딪히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길이에 비례할 것 같네.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갈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단면적에 반비례하겠네. 비례상수를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지. 그래서 저항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배웠을 거예요. 우리 그게 정말 이게 그럴듯한가를 우리 생각해보면 저항은 양쪽 끝에 저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가 V인데 그 사이에 전류가 I가 흐르면 V를 I로 나눈 양을 resistance R로 정의해요. 아 이거는 또 옮기면 V는 IR이니까 옴의 법칙이네. 아니에요. 이건 저항의 definition이에요. 이거는 저 V랑 I가 서로 이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일정하면 어떤 물체인 경우에 이게 항상 일정할 경우가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건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해요. 왜? 이게 바로 리지스턴스의 정의니까. 리지스턴스가 뭐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양쪽 끝에 일렉트릭 포텐셜 V를 걸어줬는데 여기에 커런트가 I가 흐른다. 이 물체의 리지스턴스는 이렇게 계산해요. 이게 세미컨덕터든 컨덕터든 뭐 부도체든 간에 뭐든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부도체인 경우에는 I가 굉장히 작으니까 저항이 거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새로 물리적인 양을 도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SI 유닛에서는 1옴, 물론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에요. 조그맣게 쓰는데 이거를 한자로 줄여서 대문자 5로 쓰면 여러 가지로 헷갈릴 경우가 많죠. 이게 0인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이 옴은 오메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할 때 처음이랑 발음이 비슷해. 그래서 그리스 문자 이게 뭐더라? 이게 그리스 문자 대문자 뭐죠? 응? 오메가인가? 이게 오메가 대문자 오메가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어요. 근데 여기서 데피니션으로 보면 SI 뉴스로 보면 볼트 퍼 암페어죠. 볼트 퍼 1볼트 퍼 암페어를 1옴으로 정해요. 너무 단위가 많이 나오죠.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인 양으로 리지스턴스를 정의한 양이에요. 거시적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온 정의된 다음 같은 일렉트릭 포텐셜 커런트는 전부 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여기에 상응되는 미시적인 양은 일렉트릭 필드를 커런트 덴시티로 나누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양을 로우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리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거시적인 양에서 뒤에 있는 로우는 요거는 resistance
그럼 요건 리지스트이긴 한데 뭔가 다르게 쓰고 싶어. 그래서 리지스티버티라고 얘 불러요. 지금 두 개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의 차이지만 일렉트릭 포텐셜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죠. 아주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 경우 커런트 덴서티는 커런트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R과 Rho는 서로 비례하는 같은 비례하니까 같은 리지스턴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거시적인 양, 요건 미시적인 양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리지스턴스라면 혹은 이게 리지스티버티라면 그의 역수 시그마는 리지스티버티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쓰면 이 양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컨덕티버티라고 불러요. 왜? 이 양이 크단 시그마가 크다면 로가 작은 거죠. 로가 작다는 건 리지스턴스가 작다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얼마나 컨덕 전류가 잘 흐르나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를 컨덕티버티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은 쉽죠. 그래서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당연히 이걸 그러니까 일렉트릭 포텐셜을 길이로 나눠준 거고 유니폼한 커런트가 흐르면 J는 I를 A로 나눈 거고 따라서 리지스티버티는 E를 J로 나눈 양으로 정의했으니까 E 대신에 V over L, J 대신에 I over A를 집어넣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V over I가 R이죠. 데피니션이 R이죠. 그래서 R은 Rho 곱하기 L 나누기 A.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맨 밑에 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R이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리지스티버티와 리지스턴스는 서로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가 다음과 같은 물리적인 길이의 역수의 물리적인 차원을 가지는 양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옴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건 V는 IR 이게 옴의 법칙이야. 아니에요. 그건 R의 definitio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옴의 법칙이 뭐냐? 이번엔 I가 R분의 V로 주어지는데 이때 R이 걸린 일렉트릭 포텐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컨스턴트로 주어지는 머티리얼인 경우에 우리 그 물질은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해요. 그러면 V는 IR이면 R이 컨스턴트면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이게 V 이게 V고 이게 I면 어쨌든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세미컨덕터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게 V고 이게 I면 비례하지 않죠. 자, 한쪽 방향으로 포텐셜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다른 쪽 방향으로 포텐셜을 걸어주면 전류가 갑자기 늘어나요. 이건 리니어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기서 컨덕터의 리지스턴스가 얼마냐? 여기서도 물론 리지스턴스의 데피니션은 I분의 V로 쓰죠. 자, 그렇지만 I가 여기서 I가 V의 함수죠. 이게 V의 함수니까 V를 V의 함수로 나누면 리지스턴스가 세미컨덕터인 경우에는 걸린 일렉트릭 포텐셜의 복잡한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요. 말이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저항 R이 일렉트릭 포텐셜에 상관없이 일정한 물체를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는 당분간은 R이 일정한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옴의 법칙은 그럼 왜 R이 일정하냐? 저항 리지스턴스가 왜 일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다시 한번 원자 수준에서 살펴보면 원자 수준에서 살펴보기가 귀찮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원자 핵, 이게 슬라이드가 컨덕터예요. 컨덕터 내부인데 그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넷 포스를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죠. 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지난 학기에 기체 분자 운동론을 배운 것처럼 한 충돌에서 다음 충돌까지 여기서는 10의 6승 미터 퍼 세컨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갔다가 여기서 충돌하는 순간 여기까지 온 정보를 전부 잃어버리고 다시 튀어나가고 그러면 랜덤 모션을 하는 거죠. 랜덤 모션을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으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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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넷 빌로스티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면 그럼 이 다음과 같이 가는 일렉트릭 필드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이쪽으로 가는데 가는 넷 드리프트 빌로스티는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이 이건 길고 이건 짧고 조금 길고 더 짧고 이러네 이거 미치겠네가 아니고 이 충돌마다 걸리는 시간의 평균적인 시간 통계적으로 그 평균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그 평균적인 시간에다가 이게 받는 가속도를 곱하면 그 사이에서는 가속을 할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사실 평균 충돌 시간을 우리가 정의한 셈이 얻기 위한 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속은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포스를 질량으로 나눈 게 가속도고 거기다가 타우를 곱한 건데 그게 요 양이 뭐냐면 우리 조금 아까 구한 것처럼 드리프트 빌로스티는 J를 N2로 나눈 양이라고 했었죠. J는 NEVD니까 요 관계를 보면 그럼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 일렉트릭 필드는 M 2제곱 N타우 곱하기 J로 주어지죠.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리지스티버티의 정의를 보면 정의가 뭐였더라 이게 로 J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로를 보면 리지스티버티는 움직이는 일렉트론의 마스, 일렉트론의 차지, 그 다음에 타우나 N은 단위 면적당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 따라서 컨덕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이것도 타우도 역시 컨덕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물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정하게 주어지는 리지스턴스가 컨스탄트한 그런 옴의 법칙을 따르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왜 옴의 법칙을 따르는 게 그런 일정한 컨덕터인 경우는 일정한 걸음가를 설명했고 이제는 지난번에 봤던 배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지라 그래서 여태까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양쪽 끝에 항상 일정한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를 유지해주는 장치를 배터리라고 했는데 우리 그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 생각해보면 배터리에다가 리지스터를 연결하면 리지스터는 우리 회로에서는 나타나는 기호가 커패스터는 패럴렐 플레이트니까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놨고 리지스터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리지스턴스가 얼마인가를 적어서 다음 같은 리지스터를 연결해 놓고 배터리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왜 흐르죠? 여기가 전기 포텐셜이 높고 낮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쭉 흐르죠. 쭉 흐르죠. 여기선 이 안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못 올라가죠. 그죠? 플러스 전하가 여기서 쭉 오다가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니까 포텐셜이 높으니까 계속 이쪽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니까 전하가 쭉 가다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일렉트릭 필드가 반대 방향이니까 못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돌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이 안에서 뭔가 일을 해줘야 돼요. 그죠? 여기는 그냥 일렉트릭 포텐셜 혹은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전류가 쭉 밀려나서 흐르지만 여기서는 밀려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려면 일렉트릭 필드를 거스르고 올라갈 때 하는 일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은 이 회로에서 있지 않고 외부에서 집어넣어주는 일이에요. 외부에서 집어주는 에너지가 화학적인 에너지면 리튬 배터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이런 데서 쓰는 뭐 전기자동차 이런 데서 쓰는 배터리, 그런 거 화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거, 혹은 태양 전지를 이용하든 어쨌든 외부에서 일을 하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아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서 올려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쓴 게 뭐냐면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불렀어요. 전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내가 필요한 일, 그 소리요. 말은 잘못돼. 우린 지금 에너지나 일을 보고 있는데, 혹은 단위 전하당 일을 보고 있는데, 포스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해주는 단위 전하당 외부에서 한 일, 요거를 그게 뭐냐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를 주는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불러요. 너무 이게 기니까 흔히 EMF라고 불러요. 요거의 EMF는 얼마냐? E. 그래서 생기는 요 사이에 생기는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가 E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여태까지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여기 요 사이에 V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 화살표를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여기다가 EMF E라고 써요.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앞으로 써서 하는데 그 이 양은 뭐냐면 단위 전하당 외부에서 가해준 일, 가해줘서 여기 있는 전하를 여기까지 올려서 계속 전류가 I가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외부에서 단위 전하당 한 일을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정의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앞에서 한 짓을 또 해야 되죠. 뭐냐면 회로에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있으면 이거를 얼마나 다양하게 연결을 하면 새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는데, 그래서 우리 R1과 R2를 이거는 우리 보면 직렬 연결이죠. 그죠? 어느 거나 하나 이렇게 닫혀진 회로에서 뭐나 하나만 끊으면 회로가 끊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건 직렬 연결이죠.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 이걸 VEMF라고도 쓰는데, 이게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어? 글자들이 왜 안 나타나지? 어, 다 없어졌네? 일로 오면서 그림들이 다 사라졌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렇지만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반드시 여기를 흘러야죠. 전류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일렉트릭 포텐셜이 V면 이사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델타 V1, 이사의 포텐셜 델타 V2라고 하면 델타 V1은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지? V1은 IR1이네. 델타 V1이라고 하시면 어디가 더 포텐셜이 높죠? 여기서 요 양쪽 끝에서 여기가 더 높아요. 전류는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델타 V2는 IR2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한 거라니까 전체 EMF가
I R1 더하기 R2면 이거는 전류 하나가 하는 이퀴벌런트 한 저항 하나로 바꾸면 여기도 똑같은 I가 흐르면 그 이퀴벌런트 한 그거는 R1, R2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세 개, 네 개 계속 연결되면 여기다가 세 개, 네 개 쭉 쓰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N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퀴벌런트 한 리지스턴스는 서메이션.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커패스터를 병렬 연결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주죠. 그래서 직렬 병렬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이건 쉽게 두 개가 같지 않다고만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example이 없네. 그렇지만 parallel한 건 우리 할 수 있으니까 parallel한 건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 그냥 2라고 씁시다. 이게 R1, R2 다음과 같이 돼 있을 때 우리 이거와 이퀴벌런트 한 다음과 같은 리지스턴스가 얼마냐? 아까 직렬 연결일 땐 I가 같지만 이제는 I가 이렇게 흐르다가 선생님 양쪽으로 갈라지죠. 물론 차지가 커런트가 보존되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에 합은 요거랑 같지만 그렇지만 뭐냐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은 똑같아요. 자, 여기에 그러면 전류가 I1, I2로 흐른다고 하면 요 사이에 전기 포텐셜은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는 I1, R1. 여기에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는 I2, R2. 근데 이게 같대죠. 자. 그래서 뭐냐면 I2는 I1, R2분의 R1이네. 내가 이걸 근데 왜 계산하지? 내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나?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뭐냐면 여기 I가 흐르는데 이게 2면 2는 I 곱하기 R 이걸로 쓰고 싶은데 이게 델타 이게 바로 2가 되니까 이건 뭐냐면 I2 R2 근데 I2를 I로 써야 되죠. 어떻게 쓰나? I는 I1 더하기 I2인데 I1은 거꾸로 하면 I1은 R1분의 R2 I2 보면 I1 1 플러스 R1분의 R2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내가 왜 I1에 대해서 구하지? I2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I, R, equivalent는 I2 I2가 요거고 거꾸로 해야 되는데 I는 I1 더하기 I2 제대로 썼는데 I1으로 묶고 I2로 묶으면 이게 I2로 묶어야 되죠. Sorry 이게 I2 I2가 1 플러스 R1분의 R2의 I 이게 됐죠. 이게 바로 R2니까 R2 여기 뭐 빼먹었네 I 곱하기 이게 I2 R2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러면 양쪽에서 I를 없애면 R는 R2 1 플러스 R1분의 R2 이렇게 복잡해 불쾌하네. 그럼 이거를 통분을 하면 R1 플러스 R2
이게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니까 아 귀찮아. 역수를 취하면 R1분의 1, R2분의 1이죠. 그래서 역시 복잡하지만 N개가 있을 때는 각각의 역수의 합으로 쓸 수 있어요. 나 굉장히 너무 복잡하게 풀었나? 어쨌든 다음 거가 줄이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제를 봐야 되는데 예제가 지금 다 죽었네. 그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예제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만 풀고 끝낼까? 하나씩 아주 쉬운 거예요. 뭐냐면 아까 똑바로 돼 있지만 이제는 길이가 L이고 한쪽은 반지름이 R1이고 한쪽은 반지름이 R2인 그 다음에 리지스티버티가 ρ인 다음과 같은 물체의 리지스턴스는 얼마냐?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지? 잘게 나눠요. 잘게 나누면 잘게 나눈 것들을 쭉 붙인 직렬 연결한 거죠. 그죠? 직렬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체 리지스턴스는 각각의 리지스턴스를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 두께가 DX인 요 물체에 대한 저항을 리지스턴스를 계산해 봅시다. 우리 R은 우리 어떻게 계산했더라? 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커지고 단면적이 작으면 다음 같이 주어진다니까 요거에서 생기는 거는 DR은 로 DX 단면적을 구해야 되죠.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나? 반지름을 구해야지.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X를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 이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되죠. 이 직선의 식은 Y는 단면적이 R1이야. 기울기는 L분의 R2 마이너스 R1X인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아닌가? 맞죠? 이게 앞에 있는 게 기울기니까. 근데 X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Y죠. 요게 Y죠. 그럼 단면적이 파이 Y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Y제곱 R2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R은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되니까 X. 그렇지. 그러면 길이를 이걸 나눠야죠. 다음 것이 있으면 되죠. 파이도 나눠야 되죠. 생유 생유 다 됐나? 그러면 다 됐죠. 제로부터 L까지 로 오브 파이 이거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하면 R2 마이너스 R1분의 L이 나오고 L분의 R2 마이너스 R1X 더하기 R1의 마이너스 1승에 여기 마이너스 보호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거는 L0를 해주면 되죠. 순서를 바꿔주면 되니까 우리 이걸 하면 로 L 파이 R2 마이너스 R1 0일 때는 R1 분의 1 L일 때는 R2? R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R1, R2분의 R2 마이너스 R1이니까 요게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건 rho L over pi R1, R2 이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내가 왜 잠깐 헷갈렸냐면 요 차원이 맞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로 분모의 분자의 L 분모의 에어리어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역시 저항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마지막 몇 문제를 더 풀고 진도는 다음 화요일 날 계속 나가고 목요일 날 여태까지 나온 시험 문제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